그냥 죄인들보다 위선자들을 경멸했는가에 대해서, 왜 위선자들을 그렇게 공격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십니다. 위선자들. 이것도요, 지금 여기도 또 소인도 갈려요. 위선자가 다 소인이 아니고, 소인의 전부가 아니고, 소인 중에 위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 중에 위선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있겠어요? 대놓고 악인이요. 이건 선을 가장하는 자고, 바리새파들은 선을 가장했던 자고, 대놓고 악인들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악인을 욕하는 것보다 성경에 뭐가 많죠? 위선자를 욕한다. 왜 악인은요? 악인은 깔끔하게 악인이라, 누가 봐도 악이라, 악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정의감이 타올라요. 그런데 위선자를 보면요, 애매해져요. 내 정의감이 식어요. 저렇게 사는 게 옳은 거 아니야 하다가 나도 같이 말립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무조건 위선자를 박살 내는데 초점을 둡니다. 악인들은요, 걔네들은 분명히 다 벌 받겠지만 악인들은 오히려 우리의 양심의 소재를 가르쳐줘요. 내 안에 난 정의가 없는 줄 알았어. 근데 큰 악인을 보고 나니까 어때요? 드라마에서 만든 악인만 봐도 여러분 타오릅니다. 화가 나서 아마 아, 저 걸리면 진짜 죽는다 나한테. 드라마인데도 화나 있어요. 신기하죠? 화가 나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 해도 화가 나요. 그래서 악인들은 깔끔한데 위선자들은 여러분 존경하고 있기가 쉬워요.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설파하는데 누가 제일 장애겠어요? 이 중에 위선자예요. 이 심각해요. 위선자들은 다 흐려버려요.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도 지 이익만 위해 신경 쓰는데 이쪽은요? 똑같은데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면 되는데 이 사람은 명분, 명예까지 얻으려고 그래요. 명분까지 얻으려고 그래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라는 평판까지 얻으려고 덤비니까 이 사람들의 이 욕심이, 과욕이 그냥 악인이면 악인인데 선으로 가장을 해버리는 순간 선을 망쳐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이르는 길을 망쳐버릴까 봐 가장 경계하는 존재가 위선자입니다. 공자님도요. 향원, 그 동네에서 제일 착하다는 사람들, 위선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좋은 평판만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논어에서. 내 집 앞을 지나가다 내 우리 집 안 들려도 전혀 서운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인데 향원이다. 그놈들하고는 내가 말도 섞고 싶지 않다라고 표명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착하다는 사람들한테 공격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위선자를 대안할 때 막 헷갈려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 헷갈려 하는 거예요. 헷갈린다. 악인보단 낫지 않나? 그러면서 또 어쨌든 화가 난단 말이야? 근데 화가 난다. 근데 악인보단 낫지 않나? 근데 화가 난다. 이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화를 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시겠죠? 그럴 때 성령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관점. 성령의 관점에서는 더 무서운 존재들이다. 사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악인으로 가주는 게 깔끔하다.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깔끔하다. 지금 잘못된 길이 이미 깔려버린 거예요. 사람들 뇌에 저렇게 사는 게 올바른 거라고 깔려버린 거를 벗겨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인간의 의식 속에 깔려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위선자들인 거예요. 매국노는 다 미워해요. 매국노라고. 그러니까 딱히 매국노를 더 욕 안 해도 사람들이 다 미워하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쪽은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드러내고 성령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자꾸 싸우고 성경에도 계속 바리새인만 거론되는 겁니다. 사두개파가 잘 거론 안 되고.